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7% 넘게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나스닥 100 지수는 1%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거래에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시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이슈를 가지고 움직였는지 오늘도 6가지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아스트라 스페이스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 상장된 로켓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지난주 나스닥 시장에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했는데요. 아스트라 스페이스의 CEO는 앞으로 로켓 제조를 넘어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주가가 40% 넘게 뛰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19% 넘게 상승하면서요. 1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버진 갤럭틱의 회장이자 억만장자로 유명한 리처드 브랜드는 7월 11일에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에 탑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CNBC는 이에 대해서 제프 베이조스가 직접 우주선을 탑승하는 것을 의식한 시도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버진 갤럭틱은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4% 넘게 상승 했고요. 44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이번 해 들어서 주가가 85% 넘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BM입니다. IBM의 사장직을 맡고 있는 짐 화이트호스트가 취임한 지 1년 2개월 만에 사임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IBM은 클라우드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IBM은 이를 위해서 앞서서 레드햇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드햇의 CEO가 바로 짐 화이트호스트인데요. 클라우드 사업을 이끌었던 이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4% 넘게 급락했습니다. 140달러 선에서 지난 금요일 IBM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입니다. 포드의 6월 판매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6.9% 넘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2분기의 판매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는데요. 픽업 트럭의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해서 무려 30% 넘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판매 대수가 크게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CNBC 측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금요일장에서 약보 권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1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추싱입니다. 디디추싱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지 이틀 만에 중국의 반독점 조사에 다시 한번 임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디디추싱의 앱 제거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디디추싱은 본인들의 정보가 미국에게 넘어갈 일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는 11% 넘는 급락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5% 넘게 급락하면서 1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요, 2분기 인도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만 대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대치에는 소폭 밑돌았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사상 최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베런스지는 홈런 정도의 수치는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주가 상승의 요인은 되지 못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테슬라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67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